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황토 밭길인데요. 촉촉할 때 밟으면 좋다는데요.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는 것 같네요. 그렇게 촉촉하진 않네요. 그리고 황토 맨발로 땅을 밟게 되면 황토뿐이 아니고 토사 아닌 그냥 예, 오염되지 않는 땅을 밟게 되면 예, 사람이 물과 불, 즉 예, 그래서 물과 불로 된 물은 한 밑으로 내리고 불은 위로 향하기 때문에 서로 물과 불이 형평을 유지해야 건강할 수 있고 면역력도 강하고 그래서 모든 병은 예, 면역력이 우리 몸이 면역력이 약할 때 침범하기 때문에 이러한 면역력 즉 예를 들어서 예, 좀 잠이 잘 안 오신 분 그리고 열이 좀 많으신 분 등등 해서 아무튼 땅을 밟게 되면 화기가 위로 향하는 것 또 물이 밑으로 향하는 것 그래서 예, 서로 형평을 유지하게 되면은 우리 몸이 건강에 아주 좋답니다. 여러분 한번 시간이 있으신 분은 하루에 1시간 시간이 없으신 분은 하루에 반시간 정도 밟아주시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